덕 있는 사람은 진실하게 말할지언정, 또 부드러운 말할지언정, 듣기 좋은 말할지언정 함부로 말하지 않는단 말이야.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덕 있는 사람은 항상 남에게 탓하질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꾸짖을지언정, 덕 있는 사람은 깨어있을지언정 취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덕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부처님이 되고 나날이 달라질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넉넉한 생각을 가지고 그래 지내시면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대 지도자 되리라고 나는 봅니다. 그 다음에 정정치, 바른 정을 지어야 된다. 항상 선정을 익혀야 돼. 아침 저녁으로 염불도 하고 참선을 늘 선정을 익히십시오. 그래서 일체처에 경계 끄달리지 않아야 바로 정이다. 내가 앞서 말했던 말을 이제 중복되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생을 이익해 하라.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지언정, 대욕은 모욕이라, 큰 욕심은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마음으로 돌아가서 산다면 그게 나라 보살행이요, 저절로 나오리라 봅니다. 근데 이것이 현대 지금 외국 사람들이 특히 미국에서 이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어요. IQ보다는 PQ가 높고, PQ보다는 EQ가 높아야 되고, EQ보다는 MQ가 높아야 된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딱착합작으로 맞아들더라니까. 테레비에 뜨고 유명한 서울대 교수라는데 얘기한 걸 보니 저렇게 해가지고는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내가 유명한 교수들한테 물어도 이걸 모르더라니까. 그래, 이 장관한테 물어도 이거 몰라. 혹시 정토 우리 신도님들 이거 아는가 모르지. 네? IQ는 알지? IQ가 뭐예요? 지능지수. 그거는 다 알아. IQ보다는 PQ가 높아야 되는데 PQ란 말이 뭔 말이야? 이것을 예술성이라 하니까 벌써 알겠더라니까. 예술성이라 하니까 무슨 말이야? 예술가들은 예술성이 높을수록 노래를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고 시를 잘 쓰고 그러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지수가 높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에 이걸 활용하십시오. 부부지간에도 PQ가 높아야 행복합니다. 남편의 장점을 보고 장점을 말하고, 아내의 장점을 보고 장점을 말해야 행복하지, 농어로라도 말을 나쁘게 하면 못 쓰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고. 여러분 말 나쁘게 하면 듣기 좋든지 안 좋든지 안 좋지? 나는 당신밖에 없다고, 당신이 제일 아름답다. 그럼 듣기 좋지? 아름답지도 않은데 왜 아름답다 하냐 그러지만, 아름답게 보여보세요. 전부 아름다워. 진원의 안경이라고. 아, 나는 정, 좀 못생긴 사람 뭐 믿다 하면 당신같이 착한 사람 어디냐 그라. 위선체미라 착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여기 다 보니까 멀쩡하고 예쁘게 보이지만 실제 부정적으로 보면 예쁜 거 하나도 없구만. 스스로 이제 3-4일만 모욕 안 하고 세수 안 해봐야 냄새나지. 그렇지? 그러나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차량 눈빛, 참 그 착한 마음씨가 얼마나 아름다워. 에이?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항상 아름다운 면만 생각하세요. 착한 면, 좋은 점.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해져. 그러니까 IQ보다는 PQ가 높아야 좋다. 이해가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덕이요. 첫 번째가 정신일도하면 하사불성이로 이제 아미타불을 많이 불면 정신이 통일되니까 아주 영리해져. IQ 높아지구만. 이해가죠? 두 번째, 부처님의 덕 있는 분은 절대 말 함부로 안 하지? 그게 PQ요. 예술성이요. 그 다음에 EQ가 뭐요? 감성지수란 말이 뭔 말이야? 느끼는 거 이렇다니까 그래. 감정이 뭐 느끼고 감정이 풍부한 미쳐버리지. EQ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정치요. 바른 정을 취해야 바로 EQ인데 팔풍오역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 감정에 끄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해도 기쁠 것이 없고 꾸지람에도 썩낼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감정에 끄달릴수록 천한 거예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감정에 흔들리 없는 걸 정정치. 이제 맞죠? 거기서 바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MQ인데 MQ를
영어로는 뭐, 모르를 하더만. 모르를 하니까 알지? 뭐예요? 도덕성. 다 어디 영어 잘하는 애 벌써 턱하지 않다. 그러니까 도덕성이란 말이 뭔 말이야? 뭐예요? 도덕. 도덕성이라니까 알아듣기 어렵잖아. 도도 모르는데, 뭐, 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 몇이나 돼? 중도가 또 뭐예요? 더 어렵게 얘기하네. 심즉 불이요, 불즉 각이요, 각즉 중도라. 중도란 뭐냐? 쌍차쌍조 차조동시다. 이건 뭐 또 설명하려면 또 많으니까 이제부터 끝내놓고 또 시간 나면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도덕성을 쉽게 번역하면 보살심입니다. 보살심을 쉽게 말하고 어머니 마음이요. 우선 보살심이란 뭐예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이 다 성불해야 내가 성불하겠다는 게 뭐예요? 지장보살.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불러주면 소원을 들어주리라 하는 분이 누구요? 관세음보살. 그게 바로 모를이요. 이것을 더 쉽게 번역하면 어머니 마음인데, 어머니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어때요? 자식을 배워가지고, 우리 어머니 있을까? 알려면 알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감기가 들었다 갑시다. 근데 어린애한테 안 좋다 그러면 약을 잡서요 안 잡서요? 밥 먹어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어린애를 배가지고 생애나 이 놀랄까 봐서 크름도 조심하고 그렇죠? 담을 넘어가면 바로 이웃집인데도 그 어린애가 안 좋다 하면 딴 데로 돌아가지. 가까운 길 두고도. 어린애를 배서 낳을 때 어때요? 그 진통성에서 내가 이 신을 다시 신을까 못신까 그런데요. 요새는 그냥 병원에서 이제 얼라나니까 그런 일도 없지만은 나는 될 수 있으면 병원에 안 가고 났으면 좋겠어. 꼭 병원을 가더라도 절대 수술하고 나면 안 됩니다. 진통 속에 나야 얼라도 좋고 산모도 좋대요. 그런데 순산을 하려면 평상시에 늘 염불하고 기도하고 절하고 일하고 그러면 순산해요. 날짜만 꼬부고 그냥 있지 말고 가만 앉으시니까 그렇지 활동해요. 좋은 생각하고. 그래서 얼라를 낳고 진자리는 누가 누워요? 진자리는 엄마가 눕고 마른 자리는 애기가 눕고 그 피보다 진한 골수를 먹여서 기르잖아. 그러면서도 그 아무 너만 잘 된다면 그 생각이지 다른 생각 없죠? 또 어린애가 아프면 어떻든겨 내가 대신 아파서라도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머니 땀냄새만 맡아도 그저 좋고 우리는 땀냄새 안 좋잖아.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머니 땀냄새만 좋고 어린아이 등허리 없었을 때 어머니 머리 그 냄새만 맡아도 아픈 것이 없어지고만. 그러니까 어머니하고가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그 아들하고 어머니하고는 하나가 된 거예요. 가장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머니입니다. 80먹은 노인이 60먹은 아들 걱정한다고 하죠. 아마 이 순간에서도 자식 걱정할 거예요. 어머니는. 가장 위대한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 딸한테만 그러니까 잘못이. 모든 사람한테 그러서. 요새 여자는 있는데 엄마가 없어. 에? 또 엄마는 엄마가 없어져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보살들을 보면 어머니로서는 가장 위대한데 여자로서는 아주 독사야. 독사.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으로 살면 행복하지만 여자의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라. 자식하고 영감하고 어디 갔을 때 집을 안 들어온단 말이야. 자식은 안 들어오면은 끝끝내 걱정하지만 영감이 안 들어오면 처음에는 걱정하다 뒤에는 뭐 미움으로 변하지. 에? 늦게 들어왔다고 막 난리잖아. 혹 자식이 잘못하면은 자식의 허물을 보지 않지만 남편이 잘못하면은 허물 보지 흉보고. 그러지 마세요. 남편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앞서서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런 생각하고 남편도 마찬가지야. 호적초목까지 다 띄고 왔는데 그게 그냥 두드려 패고 그냥 그 구박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말은 다 어머니 마음. 꼭 여자만 어머니 마음이 아니란 말이요. 우리 모두가 어머니 마음 그 모를 정신을 가지고 살면 그게 바로 중생을 이익해 한다고 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자식도 많이 낳아본 사람들은 훌륭한 이유가 있어요. 경험 속에서 그 터득했는 거예요. 봄이 따뜻하게 느껴진 것은 차운 겨울 때문이요. 가을이 서늘하게 느껴진 것은 더운 여름 때문 아니요.
이 천하추동 사시절 속에 산 사람이 인류를 지배하는 것도 자연 속에서 배우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을 배우는 마음으로 그런 보살심을 늘 익히고, 어? 그럼 자식 안 낳았다고 그러면 보살심이 안 나는 거 아니잖아. 나는 자식도 안 낳았어도 그런 생각이 나잖아. 우리 스님들. 그러니까 꼭 경험을 해봐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으로 남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 경험 속에서 보고 들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나쁜 걸 보면은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 그것도 나의 스승이고, 좋은 점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나의 스승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나의 스승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럽시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처님이 이미 얘기 다 했지. 중생을 익히 하는 것이 바로 모르리고. 맞죠? 정정치가 바로 익히고, 정정치를 하면 바로 익히고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럼 부처님의 덕을 실천 옮기는 것이 PQ요. 덕 있는 사람은 항상 세상을 좋게 보면 작품도 좋은 작품이 나오구만. 여기 작품가들이 있다면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집시오. 혹 음악인이 있다면, 또는 그 예술인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보는수록 그림이 좋게 나오고만, 좋은 시가 나오고, 좋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그 아름다운 소리는 어머니 소리 아니든겨. 그러니까 어머니 소리를 닮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갖고 들으면 전부 소리가 좋다. 가장 소중한 시대는 언제라고 봅니까? 지금이요.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현재 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토인비의 말이라고 그래. 하도 좋아서 내가 자주 써먹는다. 나만 안 줄었다 이러면 더더 안 하네. 그러니까 현재 부부지간으로 만났는데, 아이고 저 백년은 수우자도 만났는고 그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정말 소중히 여겨. 내 몸뚱아리도 가장 소중합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거 못 써요. 자살이 큰 죄랍니다. 자살할 수 있는 용기 가지고 우리가 좋은 일 해야지. 에? 베풀고. 지금 IMF일수록 나는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신체가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아도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 반비례로 생각이 나쁘다면 죄를 짓게 돼 있고, 생각이 어리석은 사람이 육체가 건강하면 미쳐버려요. 돈도 권력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생각이 좋아야 됩니다. 기한의 발도심이라 춥고 배가 고파야 도닥건 마음 생기는 게요. 이때일수록 우리가 좋은 일하고, 그럼 얼마나 좋았냐 말이야. 복된 일이고, 저 방거산에 있는 것도 다 바다에다 여버리고, 그 온 식구가 다 도닥거 도인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언젠가 기회가 있다면 내 방거사에 대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내가 이 방거사 번역을 제가 15년 전에 어떤 수자가 그 판죽시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고 그래. 차죽, 피죽, 화거죽, 풍타지죽, 낭타죽, 죽죽방방 생차죽, 시시비비 간피죽, 빈객접대 가세죽, 시정매매 세월죽, 만사불여 오심죽, 연년세세 과연죽. 이런 글이 다 있나 싶어요. 글자는 쉬운데 잘 안 나가. 아니 그것도 스님이 해석하지, 그걸 날 보고 해석해달라 해. 아니 내가 모르니까 스님한테 해석해달라는 거 아니냐 그라. 지금 뭐 책에 부설거사 책에 보니 이거 해석을 안 해놨으니, 쉬운 것은 해석해놓고 안 해놨으니 스님 좀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한 6, 7년 전이로 기억합니다. 그래가 내 방에 와서 생각을 다 비웠어요. 내가 그란에도 큰 소리 한 중에 한 사람인데, 아 이것도 못 나오고 내가 뭐 알았다고 큰 소리 했다 싶으니까 얼마나 부끄럽든지 생각을 다 비우고 그 한 5분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나가는 게라 얼마나 좋은지 대중을 전부 불러들여 가지고 해석해 줬단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종현 스님하고 그 학명 스님, 유명한 학명 스님하고 그 문담 내용 그것도 나가는 거라. 내가 무시한 게 아니라 인류 강사가 그거 안 나가더라니까, 그 대목 뒤에 내 실험해 보니. 그러다 보니 방거사 어록도 내가 이제 번역하게 됐는데, 오늘 자랑한다고 듣지 마세요. 텔레비에 또 나가면 또 자랑하면 공격이 오더라고. 그렇지만 내가 어리석은 거 찌그러진 것보다 낫잖아.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시원찮은 사람도 큰 소리 할 수 있구나. 온전히 부처님의 내 제자 된 것이 보람스럽고, 이 참선했던 것이 큰 힘이다 싶어가지고 승속을 망나라고 자랑한다니까. 아무 문제도 내한테 물어봐라 해가지고. 아니 그 법학 박사니
또 저 현지 그 부장판사한테도 이 참선이 얼마나 좋은지 당신한테 법에 대해서 물어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늘 법회 오시는 분이요. 나를 멍하고 보고 있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나 묻지. 요새 그 아무나 이 자유민주화대 자유민주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시험 났으면 우리한테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잘해야 50점 주겠어. 용타 그래도 판상급법. 그리고 얘기했더니 너무 깜짝 놀란다니까 그래. 이 참 사람 지혜가 생기고 변제 종역도 하면 서력하게 돼 있어요. 통이 다. 그래서 사람 사람마다 무한한 능력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 아무 문제를 가지고도 나간다니까 그래. 차죽 피죽 하거죽 어? 이대로 저대로 태어가는 대로 풍타지죽 낭타죽 바람치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시시비비 간피죽 시시비비는 보는 저대로 죽죽빵빵 생차죽 죽이든 밥이든 사는 이대로 어? 빈객 접대 가세죽 나그네 접대는 가세 형편대로 시정매매 세월죽 시중에 팔고 사는 건 그때 시세대로 만사 부려 오심죽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렇고 그런 세상 그런 대로 지내시구리 정말로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좋지 연년세세 과연 그렇고 그런 세상 그런 대로 지내시고요 또 청매조사 12각시도 원래 내가 이 싸구, 대중 좋아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구만 이걸 좀처럼 내가 잘 안 해줄 건데 저 백두산을 재작년에 저를 뭐 국제선언 선언자 그 스님이 나보다 연세도 많고 성납도 많아 내가 이름은 내가 생략하고만 그, 이제, 여러 스님들이 백두산을 갔는데, 스님, 나 하는 행을 보고 좀 평상시에도 그렇지만은 기이하게 여기고, 말을 더듬더니 물어요. 스님, 청매조사 12각시에도 좀 해석을 해 주십시오. 내가 이거 여러 사람한테 물어도 이걸 해석을 해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모른다고. 이건 강사들은 안 나갑니다. 내 이제 저 무시할 말이라 글 배워갖고는 안 나가게 돼 있어요. 적어도 소견이 좀 나야, 되지 소견도 툭 터져야 되지 어설픈 대학교는 안 나가게 돼 있더라니까 글이 참 묘하다 싶어 그런데 그거 뭐냐고 그랬더니 육신 안 가르쳐주고 잘 모른대 집에 가면 내가 팩스로 붙이겠다 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왔는데 팩스로 붙여왔어 마침내 사무실 있을 텐데 아니 뭔 글이 이상한 글이라 각비각비가 각모각각각 각각비각각 기동명봉각이라 아 이래 놨는데 이런 글이 다 내가 이제 문자 20개를 또 해석한 사람이구만 물을 20개를 써놔도 아주 그냥 그 기가 막힌 글이요 문자 20개도 나갔는데 이런 글이 있나 싶어 그래가지고 다른 글은 다 나가는데 기독명봉각에 대해서 이 자리 말이 잘 안 돼요 각비각비가 깨닫지 못했다면 깨달았다고 해도 깨달은 것이 아니요 각모각각각 깨달았더라도 깨달은 바 깨달았다는 생각이 없어야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할 것이다. 각각 비각각 깨달음을 깨달았다면 깨닫지 못했다고 해도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나가는데 기동명봉각에서 어찌 홀로 이름하여 본래다 깨달았다고 할 것인가. 이러니까 이게 글이 죽어버려요. 이상하다. 뭐 이런 글이 다 있나 싶어서 이 분명코 명한 용사고 큰 스님이라 했는데 부채서 이랬을 거 옥편을 찾아봤어요. 기자가 어찌 기자가 아니라 일찍이 기자고 독자가 홀로 독자가 아니라 다만 독자가라는 말이 나와 아 이러니까 말이 부드럽더라니까 일찍이 다만 이름하여 본래 다 깨달았느니라 이러니까 이 글이 딱 맞아 들어가지 않아? 앞에 글은 상당히 뜻이 아주 좋은 글이고 막 깨닫지 못했다면 깨닫다 해도 그 깨달은 게 아니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처가 아닌 것 같고 부처라 해도 부처가 아니지? 에? 이거 뭐요? 수거인데 요것 보고 수건이라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수건 아닌 것 같고 수건이라고 하면 수건이 아니지? 네. 거기에 이제 똑같은 말이 어떤 것을 대입해도 다 맞아가더라니 각비각비가 깨닫지 못했다면 깨달았다 해도 깨달은 것이 아니오 그 다음에 각모각각각 깨달았더라도 깨달았다는 생각이 없어야 깨달음을 깨달았다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각각비각각 깨달음을 깨달았다면 깨닫지 못했다 해도 그 깨달은 거예요 네?
진짜 깨달았다면 보물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보물 아니다 그래도 보물이지. 예, 그렇듯이 이 세 가지는 떨어졌는데 기동명 본각이라 일찍이 홀로 이름하여 본래 깨달았느니라 이래가지고는 이 앞에 글에 죽어버리더라. 그래서 어찌라해서는 안되고 일찍이 다만 이 이름하여 본래 깨달았다 이러니까 글이 부드럽고 좋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해서 붙여줬어요. 팩스로 붙여줬더니 전화로 역시 역시 하면서 얼마나 되게 좋아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뭐 문자 20개까지 막 해석해주는데 오늘 문자 20개는 안 해줄 거예요. 숙제 하나 해둬야지. 무를 무무무무 해놔도 이 속에 진리가 다 들었다니까. 근데 그거는 다음번에 해야 뭐 연속극 아니야 인생은 어차피. 재밌을 때 딱. 그런데 굳이 내가 큰 스님 해놓은 것을 감히 손대서는 안 되지만 굳이 내가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제 소견을 하나 붙이고 싶어요. 각비 각비각 각각 비각각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을 저 끝터리로 각목 각각각 이 중간에 이게 뒤집었으면 쌍차쌍조 차조동시로 더 좋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거는 뭐 큰 허물이 아닙니다만 끝터리에 기독명 본각을 기독시 본각이라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일찍이 다만 이름하여 다 본래 깨달았느니라는 보다는 일찍이 다만 이에 다 본래 깨쳤느니라. 본래 다 깨쳐있거든. 뭐 이름하여 심은 각이 아니라 이름을 붙여놓으면 금강경 또리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대로 본래 깨달음으로 이대로 다 정토사상이었지. 다 본래 다 깨달은 것을 찾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없고 스스로 믿음이 없어서 지금 모릅니다. 믿으면 깨달음에 비례하고 선악에 비례하는 거예요. 어리석을수록 믿음이 없고 악할수록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확실하게 믿읍시다. 네. 의심 없이. 그럼 얼굴이 지금 달라져 가네 모두. 반은 깨친 것 같구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욕심도 많네. 욕심이 많네. 내가 여기 회관 회주님한테 참 고마운 거는 시원찮은 사람을 그 일요일날로 뜩 이렇게 해주시니 참 고맙고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고 싶습니다. 열 사람만 포교해도 초지보살 된대요. 에? 우리 참 포교사가 됩시대. 좀 이 법당이 부족하고 가득가득 좀 메우도록 내일부터 정 안 되면 영감을 꼬시더라도 하고 친구라도 하나 에? 저 기독교인이라도 좀 모시고 와요. 우리 교회도 한번 가보고 그래 해야지. 기독교 믿는 게 불교하니까 훨씬 잘하더라니까. 내 상자 중에 하나가 저 신학대학, 인류대학 신학대학만. 나온 애가 지금 스리랑카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법문 초청해가지고 공고사관학교 법문하고 버클리 대학에서 또 특강하고 왔더라니까. 그리고 또 가서 들어보니 야, 여러분 잘못하면 넘치면 의학고 싶어가지고 아까 이 IQ, PQ로 또 잡아놓고 또 뭐 저 아까 12각시로 또 두드려 잡아놓고 그것과가 안 된다. 참선해야 되지. 그 아는 거 몇 번 하치 되노? 광학 따지하면 심식이 전합니다. 많이 알고 많이 기억하면 심식이 더 다죠. 단지 부리하면 시직견성이라 다만 아지 못할 사람 통한다. 그 아는 것까지 싹 떠나버려라. 그러려면 참선밖에 없대. 그러니까 그래도 한 2년만 더 해주면 저 또 미얀마 가서 한 5년 또 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지금 6년 차고 있는데 또 그렇게 열심히 해요 또. 그래서 나는 우리가 기독교 믿는 분도 포용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 저 우리가 지금 뭐 사상과 이념도 지금 다 무너져 가는데 뭐 때문에 싸웁니까? 그 자리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서로 짐 아니요? 벼슬도 대통령도 짐이 아니요. 짐 일꾼이지. 그 자리 벼슬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 우리 종교인들이 일꾼 아니요. 부처님은 뭘 우리가 믿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중생들을 제도할 거 하고 고구정령 입이 쓰도록 49년을 그래 했고 또 예수님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무조건 그냥 거부하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포교를 좀 많이 좀 하자 그라. 에이? 대답이 시원찮아요. 지금 한 목소리로 나와야 되는데 주의심만 그런 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 천만다행이로 또 이제 비도 지금 와서 법문 들으라고. 이때 게으른 사람은 잠잘 깨고 여러분 보니 정말로 불보살이여 화현이라 에이, 그런 긍지를 가지고 한 다음에 안 될 택이 없습니다. 오늘 공부하면 굶어야 돼. 일일 불짝이면 일일 불씨입니다.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먹지 않겠다. 일도 여러 가지 공부 일, 참선 일, 염불 일, 밥 먹는 일만 하지 말고.
대하는 구순이요 소하는 칠이다. 늦게 한정을이라도 90일이면 깨치고 빠르면 일주일이면 깨친다 했어요. 바보 천치면 3년입니다. 근데 안 해. 부습돌 치대기 하면 됩니다. 확 쳐버려야 되지. 치다 말다 치다 100년을 쳐도 안 붙여요. 참선을 해도 해제 결제가 어디 있어? 에이? 해제하면 영 돌아다닙니다. 참선한 사람 5개가 있구만. 첫째는 말 많이 하지 말 거. 두 번째는 잠을 많이 자지 말 거. 음식 많이 먹지 말 거. 책 많이 보지 말 거. 책에가 진리가 있는 줄 알고 맨날 눈뿌리가 아프도록 그것만 보고 있구만. 다섯 번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하지 말 거. 이 절은 어떤 거, 저 절은 어떤 거. 책을 보되 꼭 한 페이지만 봐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많이 보면 눈뿌리만 아파요. 뜻도 모르면서 그렇게 막 기억만 하죠. 하나를 알면 다 알아버려야 되지. 그래서 부처님 오늘부터 공부 시작합니다. 네. 일체 중생이 다 깨달아야 내가 깨달음을 목표해 줘야지. 저 혼자 깨쳤다고 허우적거리지 마란 말이야. 깨달았다는 생각도 다 녹아 빠져야 돼. 분명한 이치에서 보면 이제 자기 혼자 깨치게 보일 거고. 그러나 둘이 아닌 이치에서 보면 일체 중생이 다 깨치게 보여야 되고, 본래 없는 이치에 보면 깨달았다는 생각도 다 녹아 빠져야죠. 내가 이 역대 도인 중에서 가장 존경한 분이 있다면 내 조주 스님입니다. 조주 스님은 80에 법을 피웠어요. 그 안에 늘 공부하다가 나도 좀 그러고 싶어. 내 나이가 지금 한 100살쯤 됐다면 그래도 엉터리로 말해도 믿어줄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정정하고 그래야지. 나이 많을수록 시원찮으면 그 공부 아니거든.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정신마저 흐려 되겠어.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좀 80에 뭐 좀 조실을 하든지 방장을 하든지 조주심에 그러고 싶어요. 그래갖고 120살까지 살았거든. 그전에는 계속 내가 수행 쌓고 공부하고, 이 순간에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구만, 여러분 보면서도. 근데 조주스님한테 제자들이 물었단 말이요. 하도 놓치면 나 죽은 사람인 줄 알아야 돼. 뭐 깨쳤다 해갖고 하도 놓아버리고 뭐 하도 풀이한 사람인데 그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근데 조주스님한테 제자가 묻기를, 여하시 생사입니까? 어떤 것을 살았고 죽었다 합니까? 모르니까 평상시에는 말을 간단간단 이렇게 해주시더니 그날따라 글을 써줬어요. 도인문 생사하니 도 닦는 사람이 생사를 모르니 양론설 생사리라. 내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논해서 내가 말해주리라. 낭월조 근거니로다. 밝은 달이 천지를 비춘다. 여기에는 그 분명한 이치, 예? 둘이 아닌 이치로 이제 본래 없는 이치 세 가지로 지금 답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둘이 아닌 이치로 답한 거예요. 낭월조 근거니로다. 판타 구상식에 차신 농정원이로다. 욕해 차 생사인된 전인설 춘몽이로다. 이렇게 써주는데, 우선 이제 풀이해보면 낭월조 근거니로다 하는데 여러분이 공부된 대로 적어 마세요. 두 번째, 환타 구상식에 차신 농정원이로다. 구라는 거 1구 1구 3구가 있는데, 1구에 천득하면 불교의 스승이요, 2구에 천득하면 인천의 스승이며, 3구에 천득하면 자구도 부재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1구 1구 3구 전부 분별하고 있잖아요. 이 아리마리 위에서 차신 농정원이로다. 살았을 때는 정신이라고 하고 죽었을 때는 혼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이건 분명한 이치요. 그러니까 살았다 죽었다 정신이다 혼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생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욕해 차 생사인데 삶과 죽음을 이에 알고자 했다면 전인설 춘몽이로다. 엎어진 놈이 봄꿈을 얘기한다. 봄꿈은 뭐요? 개꿈이지. 근데 엎어진 놈은 죽은 놈이거든. 죽은 송장이 봄꿈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본래 없단 말이야 생사가. 이제 이해 가지? 간 사람 손 들어봐. 이거 상당히 수준이 높은 말인데. 여기에 개합이 된다면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요. 이걸 보고 역시 명한 종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답해 줄 수 없으니까 아마 큰 스님께서 그렇게 해 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눈을 세 가지를 갖춰줘야 돼. 본래 없는 이치, 둘이 아닌 이치, 분명한 이치. 이게 하나만 빠져도 이거는 외도예요. 우리 공부 열심히 합시다. 내가 열심히 하고
뭐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이제 시 한 술 푸고 마칠 테니 허리 쭉 펴보소. 운상유시 천상나이교 운하유시 세간고로다 나 토방하이며 일체 고해 해탈장이로다 나 상유시 천상낙이요 구루모에 있을 때는 천상낙을 말하고 오나유시 세간고로다 구름 아래에 있을 때는 세간의 고통을 말하네. 고락 분별 도방하면 괴로움이나 즐거움 분별 시비를 몰록 놓아버리면 일체고의 해탈장이로다 일체 모든 고통의 바다에서 해탈한 장부라 하리라.